여보! 딸! 했어! 했다고! 뭐랬는데? 임신했다고! 뭐, 뭐라고? 아빠, 그게 무슨 소리야? 그냥 살찐 거지? 아니야, 진짜로 임신했다고! 아, 무슨 일이 있었던 건데? 그게 말이지. 여기 앉아야겠다. 야! 꼬꼬빼빼! 아니 뭐 저딴 놈이 돼 있어. 아니 여기 지금 임산부가 있는데 좀 비켜주지 못할 망정. 밀치고 가는 그게 말이 되나? 예? 아 죄송합니다. 제가 못 봤네요. 어쩜 저럴 수가. 넌 내가 용서를 못하겠다. 비리 빨아 뽀뽀뽀! 뭐야? 내 배! 어라? 세상에 가벼워졌어. 네 벌로 임신한 채로 살아가야 할 거다. 진심으로 반성하고 나면 돌아갈 수 있을 거야. 예? 예? 뭐라고요? 그럼 잘 버텨보던가. 아이 뭐 이따 아 저기요! 아야 그거 돌려줘 그거 돌려줘! 아 뭐 어쩌라고요? 야 나 돌려줘! 아빠가 잘못했네. 애도 있는 사람이 그러면 돼 안 돼? 아 진짜 못 봤단 말이야. 나 이렇게 반성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안 돌아가시는 거지? 일단 병원부터 가야 할 것 같은데? 여기서 토하지 말고 아휴 얼른 병원으로 데려가자. 네. 자 급해 자 산모분 산부문 아무렇게나 불러요. 아이야야야야 이게 산모분 자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. 제발 이거 구라죠? 제가 임신할 리가 없잖아요. 아예 그래야만 하죠. 근데 임신입니다. 말도 안 돼. 전 남잔데요? 글쎄요 그분의 말이 진짜일지 아닐지 저희는 모르지만 일단 반성을 하시면서 애를 낳아야 할 것 같습니다. 제 생각엔 내일쯤 나으실 것 같은데요. 뭐? 말도 안 돼요. 힘내시기 바랄게요. 아니 이런 정신이 나갔나? 솔직하게 말해 그 할머니랑 짜고 친 거지. 도대체 나야 어떻게 이렇게 만든 거야? 아니 글쎄 저도 모른다니까요. 당신이 저 무시했으니까 그런 거죠. 제대로 반성하고 어차피 내일 출산하는 날이니까 출산해서 저한테 애나 넘겨주세요. 이게 그럼 그 할머니는 어딨어? 저 다시 만나고 싶었는데 CCTV 돌려봐도 안 나온다는데 어떡해요. 뭐 많이 왔나 보죠.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! 야 이건 말도 안 돼. 난 남자라고. 저도 알죠 아빠. 그런데 아빠가 지지는 뭐 내일까지만 버티면 되는 거 아니야? 그러게 왜 그런 짓을 해서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해. 진짜 이런 꼴로 어떻게 밖에 돌아다녀. 그러게 잘했어야지. 이제야 내 기분을 좀 알겠어? 아 그래 재는 게 없다 되는 게. 아 하여간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뭐 이런 꼴이. 이 뭐야 저런 거? 아 죄송해요. 임산부분께 제가 이런 짓을. 뭐? 에? 남자? 헐 세상에 남자가 임신할 수 있었어요? 아유 죄송해요. 뭐가 죄송해? 나는 임산부가 아니란. 저게 진짜 죄송한데 제가 인플루언서라서 그 남자가 임신한 거 틱톡 영상 소재로 쓰고 싶은데 괜찮아요? 에? 자 카메라 보고요. 아니 이게 무슨 체크 애들아 이것 봐 남잔데 임신했대요. 저기요. 아 내가 임산부 돼서 인터뷰 된 것만 솔직히 틱톡에 얼마나 퍼나르 당한 건지.
그거 벌써 조회수 10억이던데. 아 진짜 발자에도 없던 임신을 하게 되네 진짜로. 그렇게 좀 착하게 좀 살지 그랬어요. 아, 죄송하지만 잠깐 인터뷰 가능하시겠습니까? 어? 당신들 뭐죠? 아 BCL에서 왔습니다. 저희는 그 다양한 사건 사고들 조사하는 곳인데요. 아 물론 영화 말고도 여러 가지 다 합니다. 뭐 뮤지컬도 하고 뭐 연극도 하고 아무튼 간에 말이죠. 당신을 고정 출연자로 만들고 싶은데요. 저요? 저를요? 예, 당신을요. 임신을 한 남자라니 엄청나게 재밌잖아요. 저 저번에 만났었죠. 또 왔어요. 아, 반응이 너무 좋더라. 몇 개만 더 찍으면 안 돼요? 한 500개 정도만? 500개? 저는 정부에서 나왔습니다. 당신의 국가 기밀로서 실험을 진행하려고 합니다. 저를요? 예, 당신을요. 도망가! 한 번만! 싫다고! 그만 따라와! 아, 빨리! 왔나? 당신, 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, 뻔뻔하게. 어떡해, 잘 반성 중이야? 진짜 이렇게 힘든 건지 몰랐어요. 배도 진짜 너무 아프고,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먹고, 쫓아가지고 인터뷰하고. 그래, 좋아. 이제, 여기서 풀어주시는 거죠? 아니 저기요 진심으로 반성하면 풀어준다시면서 왜 안 되는 거예요? 이제 돼. 엄마 도와줘요. 배가 엄청난 대수술이 될 거야. 긴장해. 네 알겠습니다. 잠시만 근데 남자는 애를 어디로 놨지? 똥구멍? 오케이 좋아 들어가 보자. 수술 시작합니다. 내 똥꼬! 자 여기요. 어머 예뻐라 내 새끼 사랑스러워. 더럽게 힘들었습니다. 예, 좀 알겠어요? 얼마나 힘든지. 예, 제가 뭣도 모르고 나댔네요. 정말 미안합니다. 하여튼 그 할머니는 다시 만나기만 하면. 그럼 저 이만 가볼게요. 진짜 빡쳐. 토하세요! 토하세요! 저기요, 당신 저 밀었죠? 아, 안 밀었어요. 도와준 거요. 잡고 난리? 글쎄 안 썼다니까요. 죄송해요. 정말로요? 저 남자였죠. 진짜 말도 안 돼. 봤지? 넌 애나 낳아라. 그 다음에 죽든가 말든가. 이게? 안 돼! 아래랑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모두들 안녕. 바이바이. ...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장이 나오면은 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.